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해연구소의 이인구 소장님까지 만나 뵀어요.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가끔 왔다 갔다 하셔도 될 뿐인데 가까우니까요. 상해 네. 한 두 시간이면 오가죠.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아. 이인구 소장님. 일부러 저희 방송 핑계대고 저기도 서부도 다녀오시고 괜히 찍어올다는 말도 안 했는데도 열심히 찍어오시고 굳이 그랬는데. 나가시네요. 집에 예. 계시기 싫어하시나 봐요. 이유가 그렇군요. 있으시겠죠. 네. 예. 잠시 후에는 이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앉아 계시겠죠? 그렇죠. 네, 바보 같은 네. 질문을.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뵙네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맞이하다니. 두 분이 구면이십니까? 네? 두 분이 구면이세요? 저희 그렇죠? 방송 한 네. 2년 가까이 같이 네, 같이 매일 방송을 하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새롭게 또 네. 오늘 진짜 그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뭔가 조화가 우리 제가 이쁜 네. 얼굴 보니까 아주 뭐 저야 뭐 특별한 분은 아닌가 뭐 많은 분들이 정프로님 찾고 계시는데 지금 솔직히 정프로님, 이프로님, 뭐 김프로님 포함해서 다 지쳐 있잖아요. 솔직히 좀 지쳐 계시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쳐 계시잖아요. 지쳐 계시거든요. 정프로 좀 지쳤더군요. 그 억지로 지쳐 있다고 지금 건강하시는 것 같은데 예. 조금 교체한 거고요. 저도 조금 이제 뭐 봐서 좀 바꾸고 왜냐면 이제 뭘 바꾸고 아니 좀 이렇게 개편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봄 되면 네. 보통 원래 그 방송국이 말입니다. 네. 봄에 개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예. 오늘 좀 분위기 바꿔갖고요. 격리가 필요하신 분. 오늘 이제 161회 글로벌 라이브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바이든이 만약에 세금 인상하게 되면 어떤 업종의 수익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보고서를. 진짜 궁금했어요. 네. 오늘 굉장히 네. 궁금해하셨거든요. 제가 뭐 이거를 제 스스로는 판단이 안 되고요. 일단 뱅커 아메리카가 또 좋은 자료를 줘갖고 예. 그대로 좀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어제 장 끝난 거를 좀 같이 보면서 한번 좀 음미해 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동안 좀 부진했던 테슬라가 눈에 딱딱 띄죠. 3.98% 올라오는 아주 녹색의 밝은 빛을 띄고 있고요. 네. 사실 아키고스 캐피탈의 문제는 아직까지 그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만 어제는 좀 반등하는 왼쪽에 하단이 이제 금융입니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딱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약간 단풍 색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장에서 이렇게 썩 좋아하는 색깔, 아예 빨간 것도 아니고 별로 좋아하는 흐름이 아니었다. 벌건디. 예, 그래서 일단 조금 테슬라하고 눈에 띄는 거는 금융에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바로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어디 속해 있냐? 이미 소비 이제 이쪽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때 금융 올라갔죠. 소재는 뭐 산업재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나마 테슬라의 반등, 그 다음에 금융주의 반등이 시장 상승 이끌었다. 시장을 좀 하락을 막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제 테슬라까지 빠졌으면 더 크게 빠졌을 텐데 좀 다행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하나 그림을 두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을 보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가장 많이 올라온 거. 테슬라가 743%가 작년에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주가 수익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743%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 수익률이면 진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고 또 한 가지.
엠페이지 에너지가 이것도 역시 572%, SC가 302%. 좀 전에 아까 SC 말씀하시는데 SC는 이제 수공예품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온라인 기업이거든요. 온라인 네. 이커머스 기업이죠. 펜 내셔널 뭐 이거 스포츠 도박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238%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다 올랐죠. 평균 상승률이 97%.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이게 올해 모습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붉은색이 빠진 거 아닙니까? 대체로 빠졌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뭐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바뀜, 손바뀜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오니까 성장주가 쉬어간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올라와서 빠지는 것이다. 라는 어떤 더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상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보통 97%의 평균 상승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3%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 그림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정말 어려웠던 기업들, 뭐 카니발 1등이 카니발이죠. 카니발 크루즈 뭐 타겠습니까? 작년도 57%가 빠졌고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역시 56%.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것도 오일가스 이제 기업인데요. 이것도 55%. 유나이티드 항공이 51%. 그다음에 뭐 쭉 빠집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다 빠졌죠. 하이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다 올해 다 올라왔습니다. 100%. 예. 그래서 작년도 평균은 43% 마이너스인데 올해는 32%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물론 경제 재개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작년에 많이 빠진 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욱 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요게 포함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오일가스 기업들이에요. 에너지 기업들. 예. 근데 안 갖고 계시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뭐 사실 여행 관련주는 없다고 치죠. 근데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뭐 뱅크, 그러니까 은행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시 얘기하지만 올해는 정말 재미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미국장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실적 많이 보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늘 키 맞추기가 들어갑니다. 밸런스를 유지하죠. 뭐 하나 쭉 빠지는 게 없거든요. 항상 돌아가면서 어떤 상승과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예. 조금 마진 빠진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일가스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금융주 같은 거는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조금 수익률이 낮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그림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좋아요. 가볍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애완동물 소매용품 판매 업체 추입니다. 4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딱 보시면 이제 그 강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예상치가 10센트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네. 5센트 흑자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 12센트 적자였는데 정말 빠르게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아기보다 네. 강아지를 더 많이 키우는 겁니다. 예, 더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다음에 강아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렇죠. 예, 다 뭐 옷 사주고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해달라고 해요? 강아지가? 말은 안 하고 눈으로 얘기하죠. 아, 눈으로. 예. 눈빛으로. 예, 우리 저기 이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완견 반려견 그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간은 겨울 여름 있잖아요. 아 여름이. 예 여름이. 여름이. 그렇게 하여간 중요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실제 매출도 역시 19.6억 달러 대비하는데 20억 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실적이 정말 좋아졌고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집에 있는 거죠. 유난히 집에 있으면 강아지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뒤에도 강아지가 지켜서 나왔더라고요. 장모부장님. 그래서 막 집에서 누워있고 뭐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뭔가 부족한 게 눈에 띄는 거죠. 뭔가 치아 껌 좀 사줄까? 양치 좀 시켜줄까? 하면 사주고 그다음에 네. 이제 옷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다. 너무나 인지조화가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왜 적자 볼 걸로 예상했을까요? 아 신생기업이 신생기업.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네. 생각보다 빨랐다. 성장한 지 1년 좀 넘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강아지들의 힘이 컸다. 물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강아지를 특별히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강아지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PVH 여러분들 뭐 케빈 클라인 그다음에 타미 힐리피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실 텐데 네. 실적이 아주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금 적자에 보시는데 왜냐면 얼마나 적자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년 동기 대비 1달러 88센트가 EPS였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34센트입니다. 플러스 1.88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만큼 옷이 안 팔렸죠. 물론 이제 매장이 닫히고 어려웠는데 이 케빈 클라인 타미 힐리피커 그 온라인으로 잘 판매 안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 역시 매출까지 다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느 우리 업체는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뭐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예. 요 PVH는 약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옷이 안 팔리고 있다. 근데 케빈 클라인 이제
혹시 입으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좋아하는 브랜드입니까? 케빈 클라인. 아, 케빈 클라인이요? 어. 미국에서는 엄청 좀 그렇죠 많이 있죠. 많이 있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온라인 판매가 안 돼갖고 매장이 닫혀버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든 어떤 그런 이제 모양이 나오다 보니까 어, 그럼 이제는 열리면 이제는 되겠죠. 이제는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마이너스 폭을 보시게 되면 그 정도 어려웠다는 걸 이제 눈을 보시면서 네. 어차피 뭐 우리 업체가 그 굉장히 어려웠던 하나의 이제 그러네. 업종이다 보니까 좋아하는 브랜드이긴 한데 산지는 참 오래됐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요새는 홈쇼핑에도 얼마 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케빈 클라인이요? 세트 5개 세트에 뭐 9만 얼마에서 잭필드 말고 네. 케빈 클라인도 케빈 클라인 아 진짜 우리 때는 뭐 조다시 이런 게 정말 유명한 메이커 아니었습니까? 브랜다노 이런 것들 월드컵도 네. 있었고 허쉬파피 그렇죠 그런 것도 정말 했었고 진짜 하운드라든 이런 유명한 유수의 메이커도 있었는데 요즘에 찾을 수가 없어요. 브랜드다노 네. 다 아직은 메이커인데 미국에서는 많이 입으실 것 같아요. 뭐 DK9이나 네, 케빈 클라인이나 국민 브랜드 케빈 클라인 약간 좀 안 팔렸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에슬레저 업체인 룰레몬이 또 실적을 정말 좋게 발표했습니다. 네. 봤더니 뭐 따무스가 되는 레깅스하고 스포츠 브라가 엄청 많이 팔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온라인 판매가 92%가 증가했고요.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도 2.28 나왔던 EPS가 올해는 2달 중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EPS 역시 비트했고 매출 역시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작년도에 14억 달러 매출인데 지금 뭐 17억 달러까지 나왔으니까 뭐 EPS 매출 다 증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이 룰레몬에 대한 어떤 팬심 그다음에 룰레몬이 아무리 비싸게 해도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뭐 여러 메이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한 번 입으면 다른 거 못 입는데. 그렇습니다. 남자용도 많이 팔렸답니다. 네. 남자용이 뭐 레깅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아, 입어봤어요? 있고요. 입어보셨어요? 남자 레깅스. 어떤 느낌? 아니 레깅스 말고 재킷 같은 것도 자킷. 있어요. 예. 뭐 이런 게 이런 건데 저는 없습니다만 이 룰레몬이 할인을 안 하는 되게 좀 약 비싸죠. 네. 약 물건들이 좀 비싸는 건데 나름 이렇게 좀 뭔가 글쎄요. 저는 뭐 이게 굳이 입을 필요가 없어 안 입는데 맞는 것도 없고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좋아한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왜냐면 다 저기 캐나다 가게 되면 말이죠. 다 동양인인데 레깅스 입고 다니는 분들 거의 19분 다 중국 분들. 그다음 위에 또 뭐가 뭐냐면 캐나다 구스 같은 똑같은 교복처럼 입고 다니거든요. 레깅스 입고 위에 캐나다 구스. 네, 그렇죠.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하여간 이제 뭐 좋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자가 오늘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네. 화이자가 12세, 15세까지 해서 임상 3상에서 효능이 100%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아, 이거 뭘 느끼십니까? 역시 젊은 친구들이 네. 기본적으로 면역이 좋은 거죠. 거기다 이제 하다 보니 100%가 나왔는데 226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하면 화이자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화이자가 기존에 승인을 받은 거는 16세까지 네, 받은 거고요. 12세, 15세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FDA 이걸 데이터 넘겨갖고 곧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12세도 맞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세가 봤더니 인구의 20%가 12세, 15세입니다. 그러니까 꼭 맞아야겠죠. 전 뭐 많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많이 나왔죠. 저도 12, 13, 14, 15면 4년 동안 태어난 친구들이 인구의 20%면 그 정말 사실이라면 저건 놀라운 숫자고요. 네. 제가 좀 이따 원문 한번 같이 보면서 리얼리? 원문 이제 CNBC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의아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화이자가 좋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좋다 여러 가지 이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지금 빨리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 7, 80%가 일단 맞으면 맞거나 어떤 여기 면역력이 있으면 집단 면역이기 네. 때문에 네.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미국은 정말 7월 4일 독립기념일날 화이자 그러니까 뭐죠 그 뭐, 저기 코로나에서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인 카누가 그 LA에 있는 겁니다. 실제 LA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차를 만들 때 하부를 깔고 위에 상부를 올려갖고 딱 만드는 건 이 차는 그냥 박스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스를 만드는 이유가 이거는 보통 이제 픽업과 뭐 짐을 실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 전기차인데 3월 30일 컴퍼러스코에서 현대화의 전략적 제휴가 종료되었다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종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즘에 아시겠지만 뭐 플러그 파워는 다시 재무제표를 다시 쓰고 있고 그다음에 퓨어셀 에너지는 하나가 지분을 반을 팔아버리고 니콜라는 정말 수도 없는 문제에 지금 휩싸이고 있고 예. 컴턴스케이프 배터리 문제는 또 무슨 과도하게 지금 과장돼 있다 다 거짓말이다 그런 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들이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대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긴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 왜냐면 지금 소송이 엄청나게 이어집니다. 지금 막 주소송이 이어지고 진짜 하긴 했냐는 갖고 알아 보여달라 주주분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가 많이 빠진 거에다가 이날 잘못한 건데요. 실적도 8,980만 달러가 지금 손실이 나면서 작년도보다는 좀 줄었지만 어쨌거나 지금 손실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실적 부진에 이런 현대화 전략자 제휴가 끝나는 것까지 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아마 한국분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심벌 되게 재밌습니다. 뭐예요? GOEV예요. GOEV. 가자 전기차요. 그 쓰는 한국말 번역하면 굳이 번역하는 거. 영차 영차 같은 거네요. 영차 영차죠. 근데 지금 뒤로 영차 영차 갖고 좀 차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의 기업이 한다 그러면 다 탐 사람들이 신뢰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보증 수표처럼. 아하. 예. 네, 근데 이제 현대하고 한다 그러니까 되겠는데 현대가 발을 빼는 걸로 오늘 그 3월 30일 발표가 나갔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 어제 급락하는 네.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 이제 오늘 8년간 2조 달러 인프라 및 경제 회복 패키지를 발표할 건데요. 재원은 세율을 28%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골자인데 원래는 10년간 3조 4조 달러 얘기했는데 네. 약간 이제 꼬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공화당의 반대에 약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이제 과거에 2010년에도 트럼프 하려고 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그 수치를 낮춘 건데 2017년 공화당이 35% 21% 인하하고 나서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21%에서 28%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인프라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나 기업에 영향이 있는 건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하는지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깊게 보시지 말고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니까 가볍게 보라는 네, 뜻이죠? 가볍게 보시면 좋습니다. 뭐 교량, 도로, 대중교통, 항구 이런 거에 쭉 해갖고 교통 인프라에 6,120억 달러, 노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4,000억 달러 배정시켰고요. 식수 인프라 뭐 여러 가지 뭐 화적 그 전력망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3,000억 달러 했고요. 학교 건설 리모델링, 그다음에 저렴한 주택 건설 개조에 3,000억 달러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제조 연구 개발 및 직업 훈련에 직업 훈련입니다. 훈련 아니고 직업 훈련. 제 걸 카피하면 또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못할 때문에 훈련에 5,800억 달러 투자했기 때문에 합치면 2조 달러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이제 기본 내용이 뭐냐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쵸. 와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경기 회복 패키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 결론은 어떤 게 나빠지는 거냐. 다음 페이지에 뱅커 오메리카 메릴 린치에서 네. 딱 정말 여러분들 딱 좋아하는 표를 준비해왔습니다. 2022년에 그래서 EPS 감소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업종으로 나눴네요. 예, 딱 보면 이제 EPS가 얼마나 감소할지. 네. 여기 표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이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테크가 8.9%가 일단은 2022년 EPS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원래 정해진 숫자에서 8.9% 감소한다는 거지 네. 전체가 8.9% 빠지는 게 아니니까요. 헬스케어가 8.9% 똑같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임의소비재가 8%. 임의소비재는 뭐 자동차 그다음에 테슬라가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홈디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스타벅스나 아이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체고요. 금융이 7.3%, 산업재가 7.2%,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6%. 여러분들 여기에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재 5.1%. 필수소비자가 4.7%, 에너지하고 부동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상위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테크, 그 다음에 헬스케어, 뭐 임의소비자 쪽으로 조금 EPS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평균 감소분은 7.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이 올라가면 이익이 감소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더 이익을 더 크게 내고 그죠? 세금 낼 거 생각해서 세 발의 피가 될 정도로 그렇죠.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자 기업들이 수혜 주네요. 적자 기업들이요? 예. 적자 기업은 어차피 세금 안 내니까 세금이 올려봐야 네. 어차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영향이 다른가 네. 봐요. 적자 그렇죠. 기업들이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네. 그렇죠. 따라서 날카로운 지적이셨는데 하여간 이제 이걸 가져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거 뭐 그 뭐가 좀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세금 올린다 그러면 늘 테크가 제일 위에 있구나. 그러네요. 예, 앞에 있구나. 그럼 이제 또 다시 만약 이게 진짜라고 그러고 이게 진짜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또 우리의 주린이 분들 또 주식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한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한번 요 수치 잘 보시면서
한번 내가 한번 진짜 올해부터는 네. 한번 좀 포트폴리오 분산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8.9%면 생각했던 것보다 크진 않은데 이게 또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제 2조 달러가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상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이따 2조 하고 또 뭐 한 번 더 해갖고 원래 한 4조까지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럼 더 커질 수 있겠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아, 제가 이제 조금 아키고스 그걸 제가 좀 요즘에 여기 빠져 있는데 남들은 뭐 넷플릭스 본다 저는 아키고스에 빠져 있어갖고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매물 더 나올까 봐요? 매물 더 나오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뭐 솔직한 얘기로 막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아이비들과 은행업들이 모여갖고 누구는 이제 마진을 줘서 뭐 수로 수익을 챙겼겠지만 예, 그런 것들 상당히 좀 그런 건데 지금 여러분 표를 보시게 제가 보여드릴 건데 문제가 됐던 기업이 GXS 테크 에듀 그러니까 중국 교육 기업입니다. 이거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JP모건 체스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총 동원해서 만든 자료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인데 네. 딱 보시면 3월 26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요. 3월 26일 날 이 밑에 있는 11점 곱하기 2가 뭐냐면 11.2 곱하기가 뭐냐면 이게 거래가 터진 겁니다. 11배가 터진 거죠. 금요일 날. 그리고 주가가 GXS 테크 에듀는 42%가 빠졌습니다. 지금 GXS 테크 에듀는요. 요 중국 기업 교육 기업은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주식이. 네? 여기 63% 빠졌는데 140달러 중에 30달러 됐어요, 지금. 네,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보시면 그 이번 주 월요일도 10.9배 거래가 터지면서 또 빠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비약금 CBS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11배 정도 거래가 터졌고 27%가 빠졌잖아요. 다음 날도 7%가 빠지고 또 10배가 거래가 터졌습니다. 보시면 다 10배 터지니까 이번 주 월요일까지 많이 빠지고 거래는 터지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장이 주가 내려올 때 거래가 터진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또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골드만삭스, 크레딧 스위스 모든 엮여 있는 아이비들이 신하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손해 봤다. 다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숙지 얘기 안 하니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까지 여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끝났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이 GX의 테크헤드가 63%, 비약금 CBS가 54%, 디스커버리가 47%, 그다음에 IT가 40% 쭉 빠져갖고 대부분 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심지어 쉽게 하면 퍼펫이 아시죠? 퍼펫이 네, 굉장히 영국에 있는 그 럭셔리라는 브랜드거든요. 이거마저 빠지다 보니까 이거의 공통점은 역시 다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지펀드의 황 선생님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비황, 예, 비랑의 문제인데 이게 요거만 보시면 마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이 JP모건 체이스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시장 이 모건스탠리부터 전 아이비 은행에 GXS 테크에듀 비약금 CBS 디디커버리 아이치 텐센트 뮤직 비샵 바이두 파페치까지 갖고 있는 모든 것 수량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모건스탠리가 쭉 대부분 다 갖고 있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다 갖고 있어요. 뭐 GXS 테크에듀 6% 비약금 CBS 6.6% 뭐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짜맞추게 해봤더니 JP모건 체이스 결과는 뭐냐면 아키고스 캐피탈의 마진콜 문제로 총 100억 달러 손실이 내가 예상이 된다. 누구도 지금 손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러고 나오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는 최대 40억 달러 손실이 가능하다. 근데 절대 참고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다시 한번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한 3% 이상. 만약 이게 반영이 되면은 예. 제가 보기에 올해 내년까지 배당은 없습니다. 아 크레딧 스위스는 네, 배당 못합니다. 돈이 막 빠꾸나기 때문에 노무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자사주 매입을 기존 750억엔에서 10억 아닙니다. 100억엔인데 하나 빠진 내용이 100억엔으로 감삭감하는 네.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미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왜 JP모건스가 이렇게 시간 들어서 했냐. 얘들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JP모건 체이스 얘기 뭐냐면 모건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노무라, UBS, 도이치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비아네, 그러니까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시티그룹, 바클레이즈, 미주오, 맥쿼리 쭉 해갖고 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예,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더 많이 보유하는 것도 위에 상단인데 그럼 이제 누군가 나와서 솔직히 얘기는 솔직히 얘기 안 하니까 자꾸 추정해서 얘기하는 거고 어쨌거나 JP모건 체이스의 얘기는 뭐냐면 이 100억 달러 손실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다 100억 달러 곱하기 레버리지를 또 확 계산해갖고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JP모건 체이스는 뭔가 경종 울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얘기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스스로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뭐 은행의 신뢰도가 문제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고 있고 계속적인 이
아키고스 캐피탈에 대한 그 여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키고스 캐피탈에 돈 빌려줬다가 그렇습니다. 담보 실행을 제대로 못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못 받은 돈인 거죠. 네, 못 받은 돈이죠. 손실 체할 수밖에. 근데 이제 그나마 그 골드만삭스가 마진권 네. 영화를 되게 좋아해 갖고 당장 팔아 오늘 해갖고 이제 빨리 팔아서 좀 손실을 좀 덜 줄였는데 예. 나머지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그 황대 갖고 그럼 나머지들은 다 팔았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를 하든 간에 이제, 굳이 물량을 남겨놓을 네, 이유가 그렇죠. 없잖아요. 팔았지만 이제 엄청 싸게 팔다 보니까 그렇겠죠. 손실이 많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저러나 물량은 다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물량이 다 나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 JP용어 측에서는 그걸 모르겠다. 확실하지 못하다. 자기는 확신하지 못한데 조금 더 갖고 있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글을 남겼기 때문에 다만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갖고 있었던 분들 중에도 황 선생님하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네. 그분도 똑같이 이제 반대방향에 네, 나오고 악순환이 있을 그래서 일단은 그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로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좀 회자가 되고 있고 여전까지 지금까지 되고 있고 어쨌거나 이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이게 뭐 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일부 은행주,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헤지펀드 하나 망가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우려는 크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조금 그 IB들이 이렇게 좀 약간의 좀 문제 일으킨 거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은행주를 뭐 매수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장 시작했지만 네. 기사를 좀 빨리 보고 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좀 간단한 기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추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이는 보시면 됩니다. 애완동물 소매용품 판매 업체입니다. 추이 블랙벨이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기업이니까요. 파이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세, 15세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로 진짜 네. 우리 젊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 면역력이 뛰어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여기 있습니다. IFC에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EPS가 1.11에서 1.35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프리어 가이던스 예, 레이지 올렸죠. 그러니까 전체 가이던스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삼박자가 다 맞는 겁니다. 주가는 2.1%가 올라오고 있고 다만 아쉬웠던 거는 여기다 보니까 뭐 감기약, 기침약 이런 것들이 안 팔렸다. 안 팔렸겠죠. 그러니까 뭐 병원 저기 약 문 잘 못 열었고 그런 것도 아쉬웠지만 실적이 잘 나왔던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룰레몬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1.8%가 빠진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뭐 차익 매물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탑엔드 바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탑엔드 바텀 라인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탑 위에 매출, 바텀은 EPS 당기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아래가 다 잘 나왔다. 그러니까 매출과 당기 순이 좋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달리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죠. 잘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하면 좋은데 안타깝네요. 주가가 왜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틸레이, 캐노피 그로스, 뭐 아프리아, 오로라 카나비스 다 이게 뭐냐면 마리아나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뉴욕주가 15번째로 법적으로 허용하는 마련을 하는 주가 됐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거를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 용으로 의학 용이 아니고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레크레이션. 그래서 뭐 즐기는 용도로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앤드류 쿠오머가 뭐 했나 봐요. 사인한다고 예상하고 있나 봐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PBH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은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할리라이. 네. 할리. 할 그 어떤 거요? 아니에요. 네, 그 할리 말고 노트 저기 할리 말고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그러니까 중립에서 아웃퍼폼. 그러니까 바이로 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9%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할리 데이비슨은 그동안 한 번도 주목 못 받았던. 왜냐면 오토바이 잘 안 타거든요. 요즘은. 그다음에 오토바이를 왜 안 타냐면 특히 할리를 왜 안 타냐면 할리는 마치 무슨 백인의 상징처럼 보여져갖고 약간 수염 이렇게 네, 그래서 뭐 나고 이렇게 인종을 이렇게 한 거 되게 막 했거든요. 그래서 막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할리 데이비슨은 불러갖고 CEO 같이 만찬하고 이런 사진도 나와요. 근데 이제 못했는데 이번에 2016년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의견을 올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은요. 애플은 뭐 UBS에서 지금 중립에서 바이를 올리고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 올라가겠죠. 이 정도면. 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요즘에 반도체 장비 업체 쎈데요. 역시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랩 리서치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는 그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출바 상황을 볼 건데요. 괜찮네요. 시장이 전부 다 플러스 녹색 분위기 있습니다. S&P 500이 0.43%, 네. 다우가 0.24%, 다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은 금융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주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은 0.92%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인간적으로. 네, 인간. 그렇죠, 인간적으로. 웬만하면 나와야죠. 예, 주식시장 이렇게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하면 안 되는데 차갑게 얘기된 타이밍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합, 페이스북 강보합, 넷플릭스 강보합, 뭐 대부분 다 그다음에 JP모건체이스 이런 이제 금융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세진 않지만 뭐 그냥 강보합 정도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팔런티아가 오늘 3% 넘는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양스러운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 2.5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오늘 좀 더 올라가기를 좀 기원해 보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위의 추위가 좋은데요. 추위의 추위가 지금 10% 넘게. 내가 그 농담을 진짜 안 하기를 빌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네. 오늘 뭐 저 아 그 전형적인 유머인가요? 추위의 추위. 네. 그런데 아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재미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앞으로 아, 진짜 남기지 마시고. 근데 끝나갈 때면 하니까 다행이죠. 처음 했으면 뭐 다 다리 힘 풀리고 뭐 그런 거죠. 재밌지 않나요? 재밌는 겁니다. 네. 네. 재밌는 거라고 좀 보시면 그런 거 재밌는 거면 저 하루 종일 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아까 한 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요 제가 선을 그을 테니까요. 한번 요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US population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칠드런 메이크업 보면 맞지 않습니까? 어디요? 여기 제가 줄근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기서부터까지. 아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아, 왜요? 읽으세요. 이거 네, 여기서도 여기까지. 그게 12세부터 15세예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기사. 네, 여러분 모두 같이 읽고 계시죠? 칠드런이면 뭐 70세에서 80세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청춘이 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보통 한 12세 이하가 초등학생이면 칠드런이죠. 칠드런이죠. 근데 여기에 주된 내용은 지금 이제 이건데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요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불라가 누구냐면 그 불라거든요. 네. CEO 불라예요. 그래서 이 불라가 이제 12에서 15세까지 한다고 이 메인 그 나이대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읽었죠. 근데 저도 이상했어요. 이상해요. 12세부터 15세까지면 될까? 네. 12, 13, 14, 15, 4년치인데 아니면 전체 어린 아이들이니까 뭐 그냥 뭐 한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좀 범위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걸 한번 이 기사를 쓴 분한테 제가 메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0세부터 15세까지가 20%면 대충 말은 돼요. 네, 대충 그거 맞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100%였다.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갑니다. 화이자가 바이온테크까지 여러분들 일단은 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70%, 80%, 85%까지 인구가 다 맞게 되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경제 재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거 뒤늦게 웃기는구나. 네? 샤워하다 생각나실 걸요. 어떤 거요? 추위 이제 볼 때마다 추위 나오실 거예요. 예. 네. 뭐 이런 시리즈 몇 개 있는데 오늘 아마존 기사가 없어 그렇죠? 아마존 아마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늘 나오죠. 그 진짜 뻔한 스토리인데 마치 그 금리가 올라가면 실망입니다. 빠지듯이. 실망입니다. 예. 아마존은 아마 좋을 걸요. 뭐 이런 들이 예. 제가 좋아합니다. 네, 예. 그런 좋아합니다. 기억하기 쉬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그 조금 제는 이제 저 계속 얘기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하루 좋다가 나쁘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종합해 보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많이 그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니콜라라든지 또 퓨어스 에너지라든지 플러그 파워 다 좋은데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과도하게 낙관적 전망이 좀 깔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것도 매수해 보시고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00 선물이 오랜만에 13,000을 회복했어요. 네, 강해요 오늘. 오늘 네. 러셀 2000도 지금 1% 안팎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를 때가 되니까 다행히도 좀 오르는데도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죠 우리 투자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아닙니까? 3월의 마지막. 3월의 마지막. 네, 3월의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4월이 시작하는데. 아 그거 하나요? 윈도우 드레싱? 그거는 뭐 중간에 안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아직 없는데요. 뭐 지금. 이제 뭐 3월과 4월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4월은 어쨌거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1분기 실적이 발표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그 좋은 기업들이 실적 잘 발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좀 기대해 보시면서 좀
준비해 보시는 거 어떨까. 예. 네. 주식이 없는 분들은 실적 나올 때 좋은 기업도 사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실적 시즌을 이용해서 좀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키는 걸 한번 해보자. 실적 좋은 것들.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적 좋은 것들이 어떤 거일 거라는 예상들을 리스트는 뽑아요? 다 나오죠. 벌써 나왔죠. 팡은 뭐 실적이 매우 좋을 걸로 지금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경제, 그러니까 재개, 그러니까 그 코로나 피해주라고 소위 얘기했던 그런 기업들은 바닥을 다 찍었다는 또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계속 방송하지만 지금 1분기에 대한 그 실적 성장세를 계속 올리는 상황이에요.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예, 좋아질 거다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실적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장을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저희 여러분들은 그냥 팩트셋 인사이트 머니 인사이트만 구글에 치시면 쫙 나오거든요. 어떤 업적이 좋다.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국은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 스타벅스는 다 줄 서 있잖아요. 네. 가면. 예. 눈을 보시면서 아 장사 잘 되네. 맥도날드 막 미어 터지네 라고 이제 물론 미국 얘기지만 그걸 눈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예,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무리 쳐보세요. 중국 뭐 아까 화장품 상해 자 같은 거 쳐보세요. 실적이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이 안 되니까. 정부가 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을 안 하신 분은 좀 더 해보 좀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4월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성풍 부장님 주가 좀 오르니까 이제 받으셨네요. 받으셨어요. 그만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저희도 짐 싸죠 뭐. 기분 좋을 때 떠납시다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호석 본부장님 오늘 전해주신 말씀은 다 주신 거죠? 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네. 그 오랜만에 여동원 앵커 오시니까 끝에 뭐 소감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까? 아 여동원 앵커 소감? 네, 네. 정프로를 좀 전화로 연결해서 소감을 좀 물어볼까 싶어요. 정프로가 네. 이제 내일부터는 그 키움 방송으로 가게 됩니다. 정프로가 몇 시에 하시죠? 오전 10시 20분부터 예. 언제까지요? 11시까지 예. 정프로를 방출하고 방출하고 예. 아, 제가 대표이사가 결정하면 하는 겁니다. 너무 예. 감사드리네요. 이렇게 좋게 또 해주셨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는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저는 정말 긴장하고 왔거든요. 많은 혹시라도 이제 정프로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봐도 절대 상처받지 말자. 그래서 오프닝 때 사실 제가 A형이고 뒤끝이 좀 있고 저희 아빠 되게 무섭고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용기 있게 들어가 봤거든요. 네. 너무 또 다들 또 기쁘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키움증권 축하드립니다. 네, 정프로 괜찮은 방송인이에요. 네. 아마 이제 의자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고. 자, 네. 장우석 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어른들의 외화벌이 프로젝트 3월의 마지막 밤 보람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또 4월에도 꾸준히 가끔씩 또 여도훈 앵커도 모셔가면서 재밌게 풀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